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경남 서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월요일까지 150에서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백미란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경남은 대체로 흐리고 밤늦게 경남 서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 양은 오늘 오후 5시를 기점으로 50에서 150mm, 남해안에는 20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창원과 진주 27도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도 장맛비는 종일 이어지겠는데요. 낮부터는 경남 8개 지역에 호우예비특보도 발표된 상태입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요.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다가 북상하고 있는 제9호 태풍 찬홈에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한낮에 통영이 25도, 김해가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지역입니다. 거창이 27도, 남해는 26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밤부터는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전 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북상하는 찬홈의 간접 영향으로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장맛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날씨였습니다.